안녕하십니까, 임선생입니다. 제가 네이버 지식인으로도 활동을 간간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. 질문을 요약해보면 꼭 헬스를 해야지만이 몸을 만들 수 있냐?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헬스 안 해도 충분히 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. 뭐니? 먼저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. 선수가 아니라 일반인 분들이 평균적으로 만들고 싶으신 몸은 평균 한 이 정도 몸이 될 것입니다. 그 정도 몸을 위해서는 근육 선명도를 위해서 어느 정도 체지방을 줄여야 할 것이고, 무엇보다 근비대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. 근비대, 즉 근육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근섬유의 타입을 타입 2 근섬유라고 부르는데요. 이러한 타입 2 섬유는 타입 1 섬유에 비해 무산소성 대사에서도 활성화되어집니다. 대표적인 무산소 훈련으로는 저희가 잘 아는 근력이나 파워 훈련이 있는데요. 근력은 상대적으로 중고중량의 무게를 훈련할 때 개발되고, 파워는 근력의 속도가 곱해진 것으로 일정 무게를 빠른 속도로 훈련할 때 개발됩니다.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복싱과 격투기 같은 투기 종목과 그리고 축구 농구 같은 무기 종목들이 무산소만 되는 줄 알고 계십니다. 그러나 실제로 경기 중 그 비율을 따져봤을 때 무산소성 시스템이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합니다. 복싱인 경우 스텝을 밟으며 요리조리 움직이는 것은 지구성 훈련에 해당되나, 결국 빠른 속도로 상대를 타격하는 게 중요하고, 이러한 특성은 근육이 빠른 속도에 적응함으로써 무산소 시스템을 더 활성화시키게 됩니다. 축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 빠른 스프린트와 그리고 슈팅이 주요한 요소를 차지하기 때문에 무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이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저희가 복싱 배우고 가면 치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기본적으로 줄넘기도 하고 푸시업도 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이렇게 모든 스포츠들은 기본적으로 맨몸 운동을 베이스로 깔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근력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헬스를 안 하고 몸을 만드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보면, 저희가 잘 아는 소년과 소녀분들과 같이 이 경쟁이 아니라 수행의 운동을 훈련해주시는 분들이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결론적으로 꼭 헬스를 안 해도 충분히 몸 만드실 수 있고, 만약에 헬스까지 같이 병행하신다면 금방 청하일 것입니다. 물론 여러분들이 바디빌더 같은 몸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표적 근육에 집중하는 헬스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. 그러나 굳이 헬스를 안 하셔도 요 정도의 몸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. 제 주변에 몸 만든다고 헬스장 주 5일 다니시는 분들 봤어도 몸 만든다고 뭐 복싱장 주 5일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. 몸은 여러분 움직이신 총량에 반응하기 때문에 헬스가 아닌 다른 스포츠들도 헬스하는 것만큼 열심히 하면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시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보신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임선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